탄소 발자국 마크를 아십니까?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공개한 제품이나 동종 대비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도입이 됐습니다만 유인 효과가 높지 않아서 이 라벨을 단 제품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라벨을 접하는 일이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탄소 발자국을 없애기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가장 선도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는 곳은 EU입니다. 2005년 세계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탄소 국경세를 2023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정식 명칭으로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으로 불리는 탄소 국경세는 지금껏 우리가 많이 접해왔던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세와는 개념이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은 정부가 탄소 전체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이 그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할당 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기업 운영을 하되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 등이 운영하는 탄소세는 정부가 정한 세율에 의거해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탄소 배출의 상한선을 정해놨다는 점에서 탄소 배출의 감축 효과가 보장이 되고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해 제도가 보다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세는 제도의 운영이 단순하고 탄소 가격도 세율에 근거해 일정하게 관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EU 일부 국가와 스위스 등이 두 제도를 모두 시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현재 운영 중인 탄소 배출권에 더해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내놨습니다. 국가 내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배출권, 탄소세와 달리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국경세는 여계 국가 제품에 적용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수입품 가운데 EU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9년 유럽 그린딜 발표에 포함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촉발이 되었고 미국의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도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탄소 국경세의 도입은 최근 기후변화 이슈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는 이유로서는 사실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선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탄소 장벽이 높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비해 EU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환경 규제 때문에 역내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 간 탄소 비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무역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방편이 바로 탄소 국경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EU 등 친환경 제조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이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또 다른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EU가 검토 중인 탄소 국경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나 다음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첫째, 수입품과 역내 제품 모두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방안. 둘째,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방안.
셋째, 유럽의 탄소 배출권을 EU 수입품에도 결정하는 방안. 그러나 세 가지 방안 모두 WTO 통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 국가의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전 세계가 누리는 혜택이어서 각 국가는 서로의 탄소세 정책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존재합니다. 개별 정부의 국내 개입만으로 해결이 어려워 글로벌 시장 실패 가능성이 있는 셈인데요. 그런 점에서 역외에서 생산된 수입품의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탄소 국경세는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F는 최근 연구를 통해 EU가 탄소 국경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EU가 수입품 전체에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를 과세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분석을 한 결과 인도가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과세액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으로의 의존도가 선진국 대비 높은 데다 제조업 수출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 시 타격이 현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탄소 국경세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관련 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